솔직히 잭슨 보고 와, 다리 어떻게 그렇게 짧아? 라는 생각한 적 있어 없어? 없어. 뭐라고? 아 그럼 어떤 일을 계기로 몸을 키우게 됐어? 아! 살 찌르고 싶어서. 아 너무 마르다는 생각 때문에. 프로틴은 뭐예요? 프로틴 뭐 나 뭐냐고? 살. 아 살 찌려고. 너가 근데 공부하세요. 선배님이 가장 빼주고 싶다. 항상. 어? 이거 나도 건강했기 때문에. 특히 응. 형은 고3년생이지. 어, 맞습니다. 재범 형은 빠른 고3인데 맞아. 살짝 얘 내 동생인데 내가 친구처럼 지내는 거 사실 불편한 적 있어 없어? 없어요. 그렇지 없지. 나도 없어. 저 이거 나도 없다고 생각해. 선배님의 염색이다. 그냥 재미, 취미. 맨날 일만 하잖아요. 그냥 기술만 하고. 이거라도 좀 혼자 이거. 선배님의 기술이었어. 운영은 아, 솔직하게 말해. 진짜 제가 솔직히... 항상 우리한테 말하는 것처럼 말해. 항상 말하는 것처럼? 응. 어. 네. 맨날 일단 그 요즘 연락 좀 많이 해요. 옛날 진짜 제가 좀 무서워서 그런지 많이 안 했는데 그래도 큰 형이 약간 저한테는 그냥 큰 형 같은. 네, 나는 요즘 솔직하게 나는 요즘 연예인 대세야.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. 그냥 요즘은 열심히 하고 있고 반응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한 적 있습니다. 네. 우리가 1위한 거에 대한 평가. 갓세븐 감사하기 전에 제가 항상 팬분들 아가새 감사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 갓세븐도 중요하지만 아가새 없었으면 우리 1위도 못했을 거예요. 잭슨에게 모자라? 모자라 몸의 한 부분. 자기가 솔직히 진짜 버리기 너무 어려웠어요. 제가 지금 모자 없으면 춤을 약간 출 자신이 없어져요. 그러니까 팬분들 계속 쓰지 말라고 하니까 저 한 번 실례했습니다. 자기가 제일 멋있어 보였습니다. 제일 멋있어 보여요. 저는 그래요. 눈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제일 멋있어요. 화장실에서 진지하게 섹시하셨으면 좋겠어요. 맞죠. 내일 샤워하기 전에 거울에서 내일 샤워하기 전에 거울 앞에서 한 10분 정도 일단 자기의 몸에 대해서 좀 구경하다 이렇게 구경하고 약간 영화 보는 것처럼. 솔직히 나는 항상 나는 항상 다른 그룹 앞에서 나는 솔직히 다른 그룹 앞에서 항상 나의 춤 실력 보여준다. 형은 노란이라. 나는 처음에는 키울 때는 몰랐는데 키울 때는 너무 당연하게 그 자리에 있어서 보내고 이제 맡기고 이럴 때 비어있으니까 아마 좀 자리가 크긴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영환 동물이 이제 키울 때는 모르는데 없으면 괜찮아요. 네,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제이비는 큐트다 섹시다. 저는 둘 다 아니에요. 아 이런 거 없어요. 그냥 골라야죠. 저는 그러니까 둘 다 아니에요. 둘 다 아니에요. 본 거 같아요. 진영이의 잭슨이랑 형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동생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. 우리가 가끔 되게 홍다운 말을 할 때도 있고 동생처럼 이렇게 징징거릴 때도 있어. 가끔 잭슨 말 너무 많다고 생각한 적 있어 없어? 매 순간. 유겸이 언제 때리고 싶어요? 유겸이? 나 통화할 때 내 방 들어와가지고 밴댐이랑 같이 마체로 춤출 때 제 방이 한 면이 다 거울이 돼요. 네.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방에 누가 들어와요. 당황했어. 나는 이 친구가 나대지 않았으면 좋겠다. 그런 사람 없어. 잘한다. 왜냐면 내가 좀 이렇게 진지한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에너지가 큰 친구들이 있으면 나를 좀 채워주고 있구나 그런 느낌. 그럼 또 나대도 적당히. 나는 이 팀에서 가장 치명적이다. 아니 왜 아니? 유현이에게 그런 생각해 본 적 없다. 올린 머리를. 올린 머리 한 트라우마. 트라우마. 네. 힙합 스타 방송 나갔잖아요. 아니야. 그거를 무슨 생각하면서 앉아 있었어요. 그냥 아 그때는 제가 신인이었고. 아 3년 전이야. 너 카메라 찾고 있는 거지. 계속 신경 쓰고 있었어요 표정을. 시작.
크리스 브라운 갓세븐. 아, 왜 그래? 당연히 갓세븐이지. 오, 그러니까 당연히 크리스 브라운이지. 아니야, 왜 그래? 당연히 크리스 브라운이지. 저도 그렇게 이해할 줄 알았어. 나도 그런 줄 알고. 아, 당연히 크리스 브라운이야. 저에게 꿈을 심어준 아티스트죠. 리스펙 나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? 너 없으면 피곤하게 살 것 같아요. 아, 진짜 먼저 엄청 허전하고 일단 엄청 재미없을 것 같아. 아니요, 저 너무 이렇게만 지금